할렐루야. 자, 인사하느라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베델로 올라가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예, 어려운 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34장에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겜 추장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할례를 받아라. 한 족속이 되겠다.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다쳐 죽여본 사건이 났어요. 엄청난 피비내 사건,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거기서 사냐 중년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죠. 여러분에게 지금 때로는 이런 문제도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흔들기도 하고 남편과 갈등도 있고 자녀가 탈선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하고 비교하면 야곱이 당한 이 고난의 환란은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시험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가장 복받은 인생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살인사건이 나갖고 지금 죽냐 사는 거기에 비교하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아멘. 맞아 안 맞아? 아무것도 아니오.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어? 야곱처럼 복받은 사람이 왜 이런 그 살인사건이 나고 딸 디나가 강간사건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겠냐고요. 거기에 비교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여러분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새끼 밥 먹고 지금 살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여기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만나면 오늘 우리 모든 문제도 응답과 해답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전능하나이다. 걱정 마라. 푹 잠자고 있어라. 내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싹! 깨끗이 쓸어버릴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를 어떤 문제를 준 것은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문제와 씨름하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변화주고 거룩함 이루고 하나님의 성부 이루는 것을 원한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아버지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뚝딱 해결해 주세요. 근데 뚝딱은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중이고요. 하나님 만나고 원하는 거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을까? 야곱아 걱정 마라.
너 푹 잠자고 쉬고 놀고 있어. 내가 천사를 보낼게. 그랬어요. 아니요. 여기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셔야 돼요. 네 발로 베들로 올라가라. 아, 베들가 뭐 돈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야. 베들이 어떤 것입니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 네게 나타나서 그때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 말은 너 그때가 언제예요? 예,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한 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돌베개 베고 잠잔 거 알죠? 왜 돌베개 베고 잠잤어요? 애삼촌이 도망가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들 받았거든요. 예수감 부하라. 아버지 이삭 늙었으니 죽으면 너는 내가 죽여버리리라고 이 일을 갈고 있어요. 네가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먹어? 그때요 큰일 났거든. 어머 리브가 야곱아 네. 너 말이야 너 애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야 되겠다. 형이 너 지금 일을 가고 있어. 언제 너 죽일지 몰라. 빨리 도망가.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도움에 의해서 야곱이 그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에 있었을 때 루스 들판에서 어디서? 들판에서 산속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얼마나 애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러겠죠. 그때에 이제 수천리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산길에 수천리 갈 때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겠어요. 그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늘문이 싹 열렸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싹 내리고 그러면 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만났던 곳, 은혜 받았던 곳, 그게 바로 그가 루스 들판에 거기에서 만났던 그 장소를 알죠?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주실까?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주시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하고 푹 잠잘 때 만날까요? 아니요. 외롭고 쓸쓸하고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모태신앙.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울고 기도하고 허기진 배를 안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야곱의 체험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장소가 그 루스 들판이었어요. 여러분 연계인을 알아요. 연계인은 언제 만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에 오신 여러분, 이곳이 베델에 만난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다 나타났고 말씀하기를, 자, 애고바, 애고바, 너와 네 누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이 너에게 열려간다.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때였어요. 그때 아셔야 돼요. 편할 때, 잘 나갈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사모하고 그때 만나는 시간, 찬스 그때 만났었어요. 그때에 야곱이 탁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고 나서 이야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그 돌베개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뭘 기름? 뭔 기름입니까? 아마 참기름인가 모르겠어. 참기름. 참기름 제일 좋지 않아요? 그때는 돈이 없는 시대라 어머니가 야 야곱아 야곱아 참기름 이거 한 병 갖고 가거라. 언제 쓸지 몰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다가 야곱이요 거기에 참기름 다 부숴버려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아까운 것이 다 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갔다 오는 길에 복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옷을 주시고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십일조도 드리겠나이다고 하나님께 약속의 장소 무슨 장소? 그게 베델이란 거예요. 베델 따다 베델 베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떡집이란 거예요. 뭔 집? 떡 말씀 오늘 여기 먹는 장소가 여러분 만나는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무슨 살을 해요. 근데 형 라반이 보통이 아니요. 어? 단수가 높아갖고 10번이나 품싸고 속여먹으러. 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에 의해서 큰 거부가 되었고 야복강가에서 이제 돌아오다가 또 분열 체험도 하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잘 알죠. 근데 여기서 32장에 분열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분열 체험 하나 은혜 받았으면 원래 약속의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머물렀어? 세겜 땅에. 왜 세겜 땅에 머물지 아세요? 그 세겜 땅에 목초지가 좋아. 풀이 많고. 그러니까 또 잊어먹었어. 그 인간이요. 그래서 야 여기 목초지 주니까 양떼 소떼로 기르면 여기서 많이 큰 부자가 되겠다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순간 또 넘어갔어. 그게 인간이에요. 실망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고 버린 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거든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 돈만 벌고 알고 있네. 그래서 뭔 사건이 났어요? 딸 디나가 이제 디나가 계획이 있고 아마 세겜 땅에서 한 10년 사는 것 같아요. 딸 디나가 이제 처녀가 아마 한 20살 됐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어? 그냥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거다가 나가서 그래갖고 사건이 복잡해 돼갖고 살인사건 나고 죽이고 난리가 났네. 큰일 나버렸어. 하나님 야곱 미워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지는 게 채찍이 되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선택과자, 여러분요. 지은 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딸 아니에요. 부신자들은 뭐 11조 떼어먹을 것도 없고 교회 안 나와도 잘 되더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려.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니까. 여러분 나무 새끼 매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이 있으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니까 징계에 채찍을 내리죠. 혼나버렸죠. 왜 혼났어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세상 향락 쾌락의 물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딸 디나 강간사건 하면 이 디나한테 이 소가리 없는 가시네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모시려갖고 그렇게 당했냐 막 딸한테 머리끼리 잡고 때리고 그래. 그래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 사건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 가정에 영적 가장 호주가 있어. 누가 있어? 호주가 있어. 영적 가장이 하나님과 야훼과 관계지. 딸 지나가 문제가 아니고 세겜 추장 아들이 문제가 아니요. 왜서 학교에 나게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힘든 것이 전부 나를 깨뜨리고 혼란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딸 지나가 강간당이었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요. 뭐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위기 때 하나님이 해답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 만났던 곳, 네가 예배드렸던 장소,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첫사랑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이삭의 복을 네게 준다는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복해라. 여러분 절대로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야곱이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세겜 그 수많은 사람의 야곱 아들 열둘밖에 없거든요.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지지요 죽지요? 다 죽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기독교는 은혜의 전대,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다 오셔가지고 헤겔이 뭐인가 베델로 올라가라. 너 첫사랑 해보가라. 네 믿음을 해보가라. 너 처음에 서원에서 약속하기를 십일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섬기겠다는 거, 그 떡지 교회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나는 사건 그곳에서 은혜 받아야지. 뭐 때문에 돈 좀 더 벌었다고 세겜 땅에 머물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매를 때려서라도 찾아와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나주셔서 여기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을 버리고 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 있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읽어요. 3절 35 3절 시작. 우리가 이나 배들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느라 하매. 뭘 쌓으러? 단을 쌓으러 예배를 드려. 오늘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의 시간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오늘 또 하나님의 단을 섬기는 거 뭐지 이방 신상이니까 탐심 우상 궁금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식이 하나님만 사랑스럽고 내 마음을 뺏기는 거 우상이에요.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요와는 한 분 한 분만 섬겨야지 다른 것 겸해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 묻어요.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우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 아들 때를 추기관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요. 그게 두려움이면 그 도망 나와도 누가 추격하면 큰일 나요. 다 죽어. 두려움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 전부 싹 그들 벌벌 떨고 못 따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추격한 적 없었더라. 거기서 살아나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고난이 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옛날 권한 안 받고는 목회자가 안 되더라고. 안 만들죠. 제가 참 시골에서 아예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동네에서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이 우리 면에서 제일 부자 동네 우리 동네 그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부자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주 귀하게 아주 자랐어요. 누나가 넷이었어요. 그 당시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옛날 시골에서요. 그 당시 우리 때만 해도 뭐 정말 대학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 덕에 다 잘 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또 직장도 그 조선대학교 근무하면서 괜찮았고 고난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바로 동생이 누구예요?
박영문, 박영문. 조카죠, 같다, 알아요? 제가 이름이 박영문 비슷하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하나님, 뭐 좀, 그렇게 했는데, 나 고생 없이 살았거든, 별로. 내 그 얘기는 다른 얘기야. 엄청나 고생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80년도,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한데 못 갔어요. 학교 근무하면서. 근데, 자신 없더라고. 그러다가, 하나에 한번 그래요. 너를 신한교회보다 더 큰 교회 주리라 꿈에 그래요. 그 관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큰 게, 하만큼 게. 나한테 그러면 그때 신학 가야지 안 갔어요. 신령한 꿈을 주고 막, 마귀를 잡아 내가 죽이고 막, 좋은 거 막 주셔요. 근데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다 다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제가 그때 돈 주세요. 죽어버렸어요. 그거 다 뜯겨버렸어요. 정말 어려움이 오게 됐는데요. 오르게 되는데 야곱의 고난을 좀 연결해서 말해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간증을 조금만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또 길어져. 시간이 어디까지 보냈냐. 근데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철회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 사기당하고 망하고 그때 좋은 직장 학교도 다 사표 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십사, 하나님 나 사자십사 주세요. 나는요, 그냥 매일 교회 청소하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만 기도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아주 철회하는데,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 80년도 겨울이에요. 네, 기도하는데, 1시, 2시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개척교회 뭐 추운 1월에 뭐 불 피우겠어요. 그 추운 겨울이 1월달이니까. 근데 졸고 자면서 그때 졸다가 아마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사자입사가 아니고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내 종이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양들이 막 나를 따르는 모습 보여줘. 나를 따를 모습.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당시 여의도 순봉을 중앙교회를 갔어요. 왜 거기서 촬영하고, 토요일이면 오살리 금식교회 가는 이 차가 있어. 금식 가려고. 그날 제가 촬영할 때요, 마귀 하나 또 쉬어 모는 거예요. 그때 막, 40년 전이니까 경배 찬양, 앞에 찬양하는데요. 찬양, 내가 시험이 오니까 찬양한 사람이 꼴보기 싫더라고. 보기도 싫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거 하나님 원망이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건축을 안 했습니까? 감상을 했습니까? 내가 전도 안 했습니까? 청년의 장을 제일 열심히 했고, 왜 내가 망하고 사기당합니까? 그 중간에 시험이 오는데, 제가 마지막 이 주의종 가려고 지금 금식 가는 길에 마귀가 또 방해를 쳐요. 방해 쳐.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앞에 막 움직인 사람 보기 싫은데 그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인데 딱 앉았을 때 살짝 잠을 주더라고. 깜빡 졸았어요. 그때 세 가지 꿈을 줘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남 옛날에 번개탄이 있어. 옛날 그때는 잘 나가. 번개탄 대리점 총판, 전남 총판장 했어요. 전남에 있는 공장 다 나한테 오고 지내주면 내가 가운데 가만히 있어. 앉았어. 변호사님이 공정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돈방석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못 벌었을까? 아니, 공정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벌 그것은요, 썩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는 물건, 번개탄 알아, 옛날에? 차뜨기로니까요, 한 달에 20, 가만히 앉아서, 계산적으로는 한 달이면 한 400, 500 벌어. 그 당시 내가 학교 월급이 13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 와, 근데, 그때 나이가 27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27살만 것이 뭔 사업을 해. 세상 물질 아무것도 몰라. 세상 몰라. 아, 그러니까, 부도난다고 하면 그 물건을 이 장사하고 기업보다 장사꾼은 그 싸게 사갖고 팔아버려야 되는 그 장사꾼 있는 장사할 줄 몰라. 27살이면 그때 대학 나오고 학교금 먹고 아무 물체장 물적 모르지. 장사꾼의 속성이 없어. 사람만 좋아. 그래갖고 믿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부도난다께 돈 또 대줘. 그거 돈 받고 부도나고 도망가 버려. 그게 다 나는 망하죠. 세상 그런 멍청이가 돼있어. 기업은요, 정신 철학인데, 장사꾼은 철학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싸게 사고, 그렇게 후려 때리고, 그것이 장, 근데 장사꾼을 내가 그 나이에 장사꾼 해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학교 근무자를 뭘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 다 자기 사고. 근데요, 그때 그 총파 이러면서 제가, 머리 썼어요. 근데 머리는 잘 썼어. 뭐 되겠냐면, 야, 우리 경쟁하지 말자. 그 공장, 전남 9개 공장 다 오라. 물건 다 나한테, 대리점 다 나와라. 야, 경쟁해. 그러지 말고, 가격 내가 할당해 줄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좋고 나 좋고, 대리점 경쟁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돈 다 벌어지잖아요. 그 공중가 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버려야 되는데. 근데 망했어. 내가 물정 몰라갖고 다 돈 뜯겨버려. 하나님이요. 이제 거기 그 기도원 이제 교회에서 철회하는데 딱 보여줄 때 제가 총판에서 맥주 파티를 했거든요. 와, 그 모습을 보여주대. 너 맥주 파티 가고 총판장 됐지? 그래, 네가 맥주 파티하고 정말 돈 많이 벌었고 뭐 들라고 복사 망해라 이놈아. 망해보면서 내가 신하게 했지. 그랬으면 지금 내가 못했으나 몰라. 먹게 안 했겠지. 망해보고 잘했어 못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왔지.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을 모신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큰 단독지대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 신학생들 네 명을 우리 집에 키웠어요. 다 등록금 대주고. 그리고 단독주택 큰 방, 가운데 방, 기도실, 나는 식당방. 싱크대 식당방 있죠? 근데 그때마다 가스 40년쓰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스 쓰고 식당, 그 방에서 내가 그때 아이 둘 있었고, 우리 할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애기 둘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방에서 잠을 자고 살았어. 몇 달 동안. 요즘 젊은 사람 그렇게 해야 하네. 세상에 내가 그 좋은 집 얻어갖고, 그 신학생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훨씬 더 1학년생이면 19살 먹은 애들이요. 나는 일반대 나오고, 주고, 직장도 벌고, 돈도 벌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훨씬 더 막 하는 애들은요, 어려요. 뭔 말 알아요? 그 애들요, 전사님 그 섬교. 등록금 다 대주고. 나는 세상 할머니하고 한방 생활하면서 그 내가 거기 섬겼다니까. 그렇게 잘 섬겼는데 많이 없어. 근데요, 땅, 이거 뭐 내가 탄 비행기는 우리 사모님 나다. 신신 나는데 전신이도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성계 주의 종들은요 샹샹샹 너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더라. 어쨌든 그때를 그걸 보여줬어요. 아버지 그때 그거 안 보여. 그때 그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나니까 시험 되니까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믿음 존재였더니요 그 순간 앉아있기가 싫어. 딱 나가보고 싶어. 보기도 싫어. 그래갖고 술 한 잔 다 먹고 담배 한 대 쫙 피고 싶어. 뭔 말이세요? 그래 버렸으면 내가 인생 팍 세상 가버리죠. 하나님 원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성겼는데 망하냐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다 갔는데 4일 금식한 3일 되는 낮지만 심기간에라 그 음성 들었어요. 와, 심기간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광주 내려갔는데 부도 나갔고 내 사무실이 다 차더라고. 오갈 데가 없어. 10일 금식하고 그 내가 그 다닌 교회, 원래 다닌 교회에는 못 나가. 창피한 게 망해갖고 나가고 가까운 교회 나가야 돼. 그래갖고 거기서 누워서 금식 보호식을 했어요. 뭔 말 알겠죠? 내 방도 없어졌어. 얼마나 초라해. 그러니까 이전사님 뭐 좀 갖다 주더라고. 그게 10일 금식을 하고도 어디 누울 데도 쉴 데도 없어. 아,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친구 또 전사님 집 갔어요. 그래갖고 시골에 가는데, 우리 시골 이제 넷이에요. 가갖고 다 간대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아니, 한 달 거기서 있는데 방도 없어. 저녁마다 철야다, 얘.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잠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야! 하고 두고 부르더라고. 근데, 이름만 부르도 말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시골에서 친구 전도자인데 그 사모님이 눈치배이잖아요. 한 달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갈 때도 할 수 없이 그가 있었어. 근데 그 사모님 눈치 보니까 한 번 뭐냐면 물 질러준 거예요. 물. 시골 교회가 이렇게 높아요, 산에 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밥 좀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 얻어먹어야 되니까요. 그냥 바게트 두 개 가지고 시골에 그 마을 중앙에 가, 우물이 있어요. 굉장히 멀어. 큰 우물 물 갖다가, 갖다가 이제 딱 부어주고 사모님 눈치 본 거야. 밥 좀 얻어먹으려니까.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그 교회에서 성미 안에 사람 내세요. 그러네. 아이고, 쌀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때 심장 아시나니까. 근데요, 금식도 못 하고서 10일 금식을 이제 뭐,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는 혼합곡 알아요? 혼합곡 정금이 3년 썩은 쌀을 차가 오면 혼합곡 바꾸세요. 오면 좋은 쌀을 바꿔, 뭐, 그 썩은 쌀을 바꿔, 양을 말해야 되니까. 가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놈도 없어. 그럼, 얻어먹고 앉아있는 그 입장 아십니까?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못 익겠더라고. 못 익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다른 기도인데 나와도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때 담양에 변화산 기도원이 있어.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월요일 날 다 만났어요. 근데 다른, 우리 내가 신학생, 그 내가 옛날에 그 다 섬겼던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등록금 다 대주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이제 쫄다 망해가지고, 이제. 근데 주의 종들은 밥을 그냥 줘. 근데 나는 그때 집사지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근데 돈 사먹을 돈도 없잖아요. 아, 이러니까요. 박집사 기자. 내년에 신학교 가니까 주의 종이잖아. 아, 밥 먹어. 근데 아직 신학교 안 들어가 전도사 아닌데 근데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요 양심을 딱 적고 갔어.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갖고요 다 가갖고 줄 서갖고 이제 들어가서 누군지 모르는 게 이제 밥을 몰래 먹는데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빨개갖고 그러니까 얼굴 빨그 심정 아십니까? 아 그렇게 밥 그렇게 얻어 먹고 돈도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밥 사 먹을 돈 없는데 아 근데요 거기서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그 기도원에 청소하고 할 집사를 모집한데 사자 집사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왜 오갈 데 없으니까 얘들 데리고 나갔고 왜냐면 금요일 되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나 어디 오갈 데 그 다음 방도 돈도 없는 데 들어가요. 기도원이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밥도 못 사 먹고 그냥 공짜로 주지도 않는 기도원인데 옛날에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전 사람들은 그냥 얼른 기다리더라고. 얼른 금요일 대기를 월요일 가갖고 아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 나는 불안한 거야. 오갈 데 없으니까. 에휴.
지금 내가 사실인데 지금 내가 말인데 모습 보니까 그때 생각하면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세상에. 근데요 광고 나와서 물 안 주사요. 말 좀 해줘. 나 좀 추천해줘. 박 집사 이렇게 믿음 없어. 그래. 와 상처 나는요 그 후로도 안수 받으면 쭉 썼어요. 예 믿음부터 그 말 안 해. 믿음 없어 그 말 되니까 얼마나 아프더라고 세상에. 내 입장 모르구나. 아 근데 이제 우리 아는 전사님이 쌀을 갖고 왔어. 쌀 한 두세 대 갖고 왔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그냥 밥을 줘버리니까 쌀 차도 갖고 있다가 가지고 가기 그러니까 기도원에 내려고 나는 그 쌀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거야. 저 두 대 세 대 나를 줘야 되는데 근데 몰라 사람들은 그 마음 이게 막 또 주란 말도 못하고 못하고 근데 아이고 쌀을 기도원에 내려 가더라고. 저거 나를 주지. 그 쌀 두 대, 세 대 그것이 눈독 들여갖고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그거 나를 줘야 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이 근데요. 누가 그래? 아이고, 박 집사 주제? 그래. 아이고, 막대가 이미 내버렸대. 내버렸대. 아이고. 근데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몇 분인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뭐. 그 강사님이 축복기 드린다고 봉투 갖고 온 사람 안수해줘. 나는 봉투가 없으니까 안수도 못 받고 안수하면 받고 싶은 심장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고 저 강사가 한 번만 안수해 뭐 될 것 같아 안수는 안 해주고 돈은 없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여보 저 강사님 그 마이크를 당신 잡고 있어. 환상이 내가 있더래. 우리 삼목 환상이 열려보면 그 순간 하도 어려우니까 유래준이라고. 와 그래가지고요 다시 눈 떠보니까 그 강사님들의 그 순간 거의 1초 동안 내가 강의 이러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편 알아 몰라 하도 어려우니까 다 알더라고. 그때 그 위기를 아버지 아이고 내가 이런 줄 알고 있구나. 아, 하나님 알고만 있어도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형편사 알아 몰라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얼마인지 알아 몰라 다 알아. 아이고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제가 그때 돈으로 옛날 돈 100만 원 근데 내가 도와준 왜냐면 내가 학교 근무할 때 12만 원 13만 원 받을 때 그때는 일반 공무원들 10만 원 받을 때인데 그때 100만 원을 딱 내가 도와준 분 있어. 등록금을 하고. 근데 그, 나는 이제 아주 개념이 없어. 추수감사금도 그냥 조금은 게 아니여. 한 10달 월급 해버려, 그냥. 개념이 없어. 하여튼, 있으면 해. 막, 그래갖고 막, 빚내갖고 11조 제일 많이 내버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는 좋아할 땐 하나님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몰라. 그런 사람이 사먹었어요. 다 망해버리고. 근데 이제, 돈 10만 원 주더라고. 고맙대. 그 가지고요. 기도원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강주에 모 교회 가서 철회해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달방 안 나오도록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옛날 달방 안 나오면 아무 없지. 근데 매 맞고 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큰일 나겠더라고. 모든 응답받아야 돼, 이제. 응답 안 받고 하다 내가 혼나버렸으니까. 하여튼, 응답만 받으라, 응답.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 밤새. 그 달빵 안 되려고 절하했다니까. 아시나니까? 절하해가지고, 상무동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지금 우리 현이 교인이 잘 그쪽이에요. 그때는 상무동 군인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가장 망한 사람 그쪽 가고, 가장 달빵 그 군인 지역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방을 싼 것도 없더라고. 우리 싼 거 돼야 되잖아 돈 없이. 그리고 둘째로 망하고 나니까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 친구들 없는데 모르는 데로 팍 박해져가고 안 만나. 부끄러우니까 그래갖고 여기도 들어가볼라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2만 원 달방 하나 얻어놓고 매일 철회했어. 근데 그 방 안 나왔는데 6개월 동안 방이 없어 살았어요. 방 하나 얻어놓고요. 혼하고
한 마리 그것도 예상으로 반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레디언 나섰어요. 다 없어요. 그거 하나 갖고 그 옛날에 새롭게 하셔서 그거 하나로 살아. 새롭게 해서 그것 듣고 설교 듣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놓고 그날 저희 밥 먹는데 간장 하나에다가 호박잎 뜯어놓고 그 두 개밖에 없어. 그거 먹고 철학한 거야. 그저 매일 철학 갔거든. 매일 철학 금식밖에 안 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그때 막 기도만 한 거야. 철학해갖고 근데 그때 왜 철학한가?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게 하니까 시끄럽다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을 안 먹으라고 산에 가듯이. 그래갖고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밤새. 산에 가면요, 그 당시 공동묘지 나 혼자 가요. 근데 아 이상하게 비 올라갈 때 캄캄할 때 산에 올라가고 묘지 옆에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비 올라갈 때 귀신 캄캄해갖고 앙땀에 그때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까 무섭게 안 나왔을까? 나오면 맞짱 뜨고 싸우려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 이제 붙어버려. 왜냐면, 아, 다 망한 맞짱이 어떻게 해버려야지. 밤새 하나님 잘해달라고. 막 밤새 기도. 근데요, 그때요, 이제 여기서 영성이 개발되고요. 매일 성경이요. 저녁에 잠 조금밖에 안 자요. 가기 전에 좀 자고, 새벽에 좀 자고, 낮에는 성경만 읽고.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막 이게 능이 여러분 절대 성경 말씀밖에 없어. 철회하고 낮잠 자면 안 돼. 성경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는데요. 와 신약 구약이 쭉 연결되고요. 꿀을 먹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령한 꿈을 다 꾸고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홍포를 외치는 나를 다 예수님 직접 보셔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마어마한 들판에 내가 추수하는 모습, 황소 모습, 막 신령한 꿈이 있어. 꿈을 많이 준 거야.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가 풍족했으면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 철회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누가 돈 대줬으면 개체가 돈 대줬으면 철회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아, 달빵 생활하는데 28일 날짜가 2만 원 들어. 2만 원 어떻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그럼 기적적으로 보면 막아. 쌀이 떨어져. 쌀 떨어져. 하나님 살려주세요. 쌀이 하는 것 같다죠. 그렇게 1, 2년도 그렇게 살았어요. 100일 철학, 어쨌든 한 번씩 봤는데 100일 철학을 해야지.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100일 철학을 딱 작정했는데 50일째 되니까요. 50 숫자가 희년 알아요? 50이 오순절 회복이고 희년이거든. 천사가 왔어요. 내 얼굴 싹 닦아주더라고. 깨끗하게 닦아주더라고. 근데 겨울에 이제 독감 걸려요. 독감.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독감은 바람 쐬야 돼, 안 쐬야 돼? 안 쐬야 돼. 근데 그때 12월 1일 그 추운 때 독감 걸렸는데 하루만 빠지면 이게 작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믿으면 약을 안 먹어, 괜히 또. 믿습니다고 약 안 먹어. 이게 독감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나서 머리가 깨져버려. 그 시간, 죽으나 사나. 가서 그 추운 바람 맞고 겨울에 오지 추워요, 산에 가면. 그 독감 났겠냐고, 안 났으니까, 막, 연이. 근데요, 이제 그때는요, 아주, 붙어, 내가, 견이 약 안 먹어. 죽게 하면서 기도다 죽더라, 돼버려. 견이 약 안 먹고, 하루도 안 빨리 견이 가. 그때, 그 사람이란 것이, 강한 것이 뭐냐면, 환란의 인내, 연단, 소망, 강해지더라고.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물러나. 죽으나 살아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독감은 안 났지. 근데, 낮에요. 밤에, 낮에 내가 기적을 체험했네. 낮에 이제,
또 산에 가. 저녁에 가고도. 근데 낮에 묘지 그 눈이 있었거든. 눈 옆에 의지했어요. 얘 머리가 아프고 불덩어리니까 어떻게 해버려 하나 알아서 해야지. 이제 거기서 막 묘지 옆에 뒹굴었어. 한 시간 궁금했어요. 사냐 죽냐 결판 내보려고. 뭔 말 알았어요? 그 순간 뻥! 어디 뻥새로 난 것 같아. 진짜 근데 머리가 시원해져 버렸어. 할렐루야. 낮아 버렸어. 독감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와. 근데 독감이요 이러면 악령이더라고요. 나는 악령을 보이더. 사람들이 뭐 그거 아니요. 연기를 딱 보니까요. 이 아주 어둠의 영이 꽝. 나는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고기 비늘이 같은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이 딱 붙잡고 나를 이 돌로 쫙 되니까 막 아 떨어져 보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냐면 지금은 애망 중인데 앞으로 식스틴을 유리라 그냥 뭐 준다고? 여자분들은 뭘 못 알아들어. 식스틴은 자동 소총 열렬히 따르락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애망총은 옛날 구식총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식총의 능력인데 앞으로 능력 있는 총을 줄이라 그 말. 뭘 준다고? 능력 준다고. 제가 두 명을 개척해가지고 근데 그 후로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100일 철야를 마치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1월 31일 100일이 문제예요. 그 다음날 2월 1일 갔을까 안 갔을까? 가죠. 100일이 문제요. 기도가 문제지. 뭐 말아요? 2월 하루도 안 빠져. 2월 말일까지. 이 130일 오고 그때 야간 서울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학비도 없고 돈 못 당했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82년 9월에 내려가지고 개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개척은 이제 다른 게 가라는데 한 번은 같이 기도하신 분이 그래. 전사님 우리 딸 혜령이가 교회를 봤대요. 뭘. 한 번은 20살 먹은 처녀가 9시경 이렇게 돼 그러는데 교회가 지어졌더래. 집에가 불편했대. 없던데 그때 엄마 박주사 벌써 교회 지었어. 한 동네 사는데 하루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었어요. 건물이. 야, 뭔 교회 지었어요? 아니, 내가 봤어. 환상을 본 거야, 이분이. 여기가 있었네, 없어졌네. 그래. 내가 그 말 듣고요. 와, 개척을 하구나. 그래갖고, 두 명 놓고 개척했어요. 근데 한 명은 정신환자 가정이고, 한 명은 나는 2만 월세, 그분은 옆집에 5만 월세방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공장하는데 사이카 앵꼬 났다고 돈 2천원 꿇어왔어. 세상에 사이카 앵꼬 났다 뭐 말아? 사이카 기름 떨어져서 그 사람도 까까먼 사람이야. 사이카 앵꼬 난 사람이 2천원 없어서 나한테 우리 같은 돈 2천원 꿇어왔더라고. 급한 게 이제 그거 전도해 갖고 정신환자가자 해로 이상한 해로 말아. 아주 생판 세진자 두 명 넣고 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예배 드렸어. 그때 신학 한 학기 다녔거든요. 서울 야간. 이게 뭐 전도사라 하기도 하고 집사라 하기도 한 학기 야간 신학교 다닌 전도사 이름 갖고 그냥 개척 예배 드려. 그래갖고 첫 예배 뭐라 하세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광주 제일 군교회됩니다 했어요. 아멘 얼마에 그 사람 다 웃어버리더라고. 근데요. 그 방에서 예배 드려. 마루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냥 강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이야 맨 짐.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애비들도 저들이 낙심을 내가 뭐 돈이 어디다가 지하실이나 홀을 얻어야 된다고 반가워. 난 돈도 없는데 어디 가도. 그러니까요. 세주 하니까 그 개척은 정신환자 가정이거든요.
그만하자고 하더라고. 그만하자고. 그게 뭐 장난 같아. 아니, 개척이라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세준 말이 그만하자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고. 이거 창피해갖고. 근데 그때 그만해요. 딱 일어서도 교회 없어졌다가 안 해, 누가. 왜냐면 교회 건물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 일어섰다 해. 누가 교회 없어졌다 하겠냐고. 지금 교회 건물 해놓고도 십자가 내린데, 누가 교회 없어, 교회라고 인정도 안 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세워놓고요. 가정집인데 한 상당 1km, 2km 돼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러 그 집을 가 또. 나는 교회니까. 자기들은 교회도 아니고 잠자고 오려고. 나는 막 못 들어. 새벽 예배 뭐 우리가 교회예요.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이거 타다가.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사모가 낙심돼갖고 내가 사는 2만 달방 생활은 나가래. 쫓아내. 왜냐하면 새벽마다 밤에 차려다니고 담 뛰어넘으니까 개새끼 짖으니까 새벽에 잠 못 자갔대. 쫓아보려고. 그게 이제 그걸 2만 월세방인데 전세로 바꿔주래. 아니, 달세도 없네. 월세 어떻게 그런 게 쫓아내려고 했다고. 그러지. 개척은 데서는 그만하자가지. 여기서는 집 쫓아내지.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사모가 나 오니까 낙심돼가지고 그만합시다. 뭐합시다? 그만합시다. 야, 그러면 내가 그만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하겠을까? 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안 한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끝나고 내가 언제 약속이 갖고 돈 빚어다 갖고 저들은 나보다 2층 호를 얻어라 이거요. 돈 갖다가 돈 유시하지 지금 빚쟁인데. 그러니까 방에서 막 근데 또 뭐냐면 아 월요일날 신학교 서울 가갖고 토요일에 온다는데 아니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교회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 근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밤새 또 산에 가서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막. 죽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 간증 얘기지만 다 메시지요. 아멘. 그래가지고 가급을 하나 보여주더라. 가급을. 바로 내가 산 아파트 그 지으려고 그 건축을 하고 관리 사무소 지어놓은 거예요. 그건 뜯을 거예요, 건물이요. 임시 건물이 그게. 그걸 보여줄까? 야, 저걸 보여줄까? 근데 그가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게 열자 30만 원에 얻었어요. 근데 우리 개척은 10만 원, 10만 원, 나한테 10만 원. 근데 그 전에 그거 얻어놓고 또 그 전에 이제 2만 달빵 했는데 그거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 얼마예요? 근데 5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이면 2만 원이면 4부자거든요. 3부만, 옛날에는 비싸서 이자가. 3부만 누가 빌려줬으면 15,000 원이면 50만 원 줘버리면 전세고 줬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28일 날짜 쫓겨날 날짜래. 그 날짜가 오 아는 분이 돈 50만 원 갖고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근데 50만 원 어떻게 갖고 왔냐고 하니까 아는 의사인데 집사인데 그분이 그랬대. 박준사 개척인데 한 우리 땅을 샀대. 옛날 땅을 400만 원 360에 440만 원 남았대. 그 40만 원 남은 거에다가 11조 뛰고 10만 원 더 해갖고 50만 원 갖고 왔어. 근데 딱 갖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계산 잘못했어. 뭐요? 아니 360에서 400에 받았으면 40만 원 하면서 11조 4만 원이잖아. 근데 어째서 40만 10만 원에 50만 원 갖다. 아니 계산 잘못했네 그러더래. 아이고. 부부간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머리를 헷가닥이 갖고 50만 원 갖고 버렸지. 급하니까 하나님 그래갖고 하시더라고. 계산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네 한번 갖다 줘 없는데. 그래갖고 50만 막았어. 기적이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가금마다 확 십자가 깎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세운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장 변두리 시골 마을 종죽장에 돼지 똥 냄새네. 거기다 오도 안 해. 집도 없어. 시골 마을 시골 동네라. 그런데요 나는 내 교실 얼마나 날마다 전도 다녀. 날마다 6개월 다니니까요 15명 모였다니까요. 15명이니까 자리가 없어졌어. 여러분 15명 방에 15명 앉아요. 15명 얼마나 예배당 적었으면 그렇겠어요. 5병도 안 돼. 조금만 해갖고 어? 매일 개척하면 전도된 그래갖고 1년 되니까 30명 있어. 30명인데 이제 아 신학교 다녀. 매주 2만 원씩 사례받아요. 이제 연말 얼마 되니까 이제 나를 사례 올려준대. 올리지 마세요. 나 충분해요. 서울까지 고속버스비가 4천 원이고 완행열차 다 2천 원이야. 내 완행열차는 8시간, 12시에 옛날 비둘기 막 서서 이렇게 매달린 차가 있었어요. 옛날 차. 아, 돈 2천 원 때문에 고속버스를 그렇게 타고 싶어. 근데 그때 4시간 타면 되거든요. 그때 고속버스는. 아, 돈 2천 원이 없으니까 2천 원, 2천 원 반값이니까 그놈 타니까 8시간, 12시간을 기차에 매달려갖고 다녀. 매주. 근데 제가 이 키에 54kg. 얼마나 깡말라갖고. 54kg만 나가지, 여러분도. 여자들도. 어. 이한식으로 그래갖고. 간들간들.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개척한데요. 7명 모였거든요. 7명 모였는데 옆에 바로 그가 또 들어왔어. 우리 통합지 합동 쪽에 들어왔어. 합동이 통합지 2단이라고 들어왔어. 바로 아니 50m 그렇게 그게 세워가고 크게 딱 저게 세웠더라고. 나는 가건물이고 거기는 크게 거기는요 사모님 은사가 있었고 예언을 해. 그래갖고 막 모여갖고 30명이 모여버려. 집사들 나는 생바 생신자고 게임이 안 돼. 우리 게 없어진다고 매수 못내고 저기 없어진다고 자기들이 막 이러니까요. 야 진짜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어쩌겠어. 나는 그거 없어지면 나는 어디 오가지도 못 가기는 못하겠네. 근데요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사모님이 우리 교인 두 명 예언해 버렸어. 예언해갖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갖고 데려가 버렸어. 세상에 세상에 7명에서 2명 가보니까 3분의 1이 가버렸네. 3분의 1. 그때 심장 아십니까? 세상에 이제 교회 나를 죽죠. 나는 지금 차비가 없어갖고 서울을 못 다닌 판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피눈물 아셔요? 개척할 때 그 심정은?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가버렸는데. 거기는 막 은사가 막 예언해갖고, 내, 아, 세상에, 개척에서 왔다 갔다 한 그 둘이를, 고부간을 예언해갖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데려가 보는데, 어떻게, 나는 그 예언도 뭔지 모르고, 난 예언할 줄 모르지. 그걸 데려가 버렸지. 그래가지고요. 자네가 또, 갈 때는 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 니가 이제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응?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야, 무섭더라고. 그분이 합동 측 강도사였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내 앞에 눈물을 뚝 흘려요. 그분이 내 앞에 눈물을 뚝 흘리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내 교회가 없어질 판이고도. 아, 그 교회가 없어질 리 없는데. 아, 근데, 또 그런 판에 나를 또 나하고 같이 기도대인 집사가 우리 교단에 또 그리 가버렸어 또. 아, 나를 따로 안 따라오고 그리 가버렸어 이제. 괜히 내 마음이 어쩌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리 다 가버리고 그 교회는 잘 되고 나는 없어지게 생겼고. 아 근데 그
그분이 세상에 그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픈 게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었다. 이제 내가 안 쓰면 병이 난 거 알거든요. 이제 병은 나한테 낫고 교회는 그니까. 그 시험을 내요. 내 귀신을 쫓았어요. 이 귀신아. 귀신 부르면 막 나와, 말이게. 그 나는 귀신이 나왔고 뭐라 혼자서 그 사람이 계속 그쪽에다 말하면서 나보다 이사 가래. 저쪽 마을로 가래. 아니, 자기 늦게 온 사람이 나를 쫓아내라고 저쪽 마을에 가래. 나 한 사람이 가운데 되면 그쪽 팬들하고 끝나니까 나를 밀어낸다니까? 하, 세상에 또 그럴 수가 있을까. 아, 그리고 자기 이제 아프니까 나 또 기도를 받네, 또. 기도를 해, 귀신, 막 귀신 나한테, 뭐,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시험 줬는데 나한테 귀신한테 인격자 그러더라고. 나 귀신한테 인격자. 내가 성질 안 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귀신한테 인격자란 말 들었다니까. 진짜로. 제 책을 이번에 썼거든요. 책을 40권만 갖고 와서 한번 딱 나와.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책이 이번에 나와. 그러고, 그런 시험이 또 오고, 옆에 오고, 막 그런데, 아니, 그분이 내 앞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분은 장장한 교육이고 나는 없어질 교육인데 그분이 나의 은사하고 자기들이 싸우더만 은사자들 모으니까 그 집사들만 넘어가는데 오니까 나는 생판 새신자가 키웠고 거기는 기존 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자기 싸워갖고 교회가 이제 팔려갔어요. 그 진짜 그분은 시골 교육하고 내 앞에 눈물 흘렸어요. 마지사마였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어, 그래갖고는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 그 나한테 그쪽 가갖고 기도받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또 그 다음에 난 우리 교회 좀 다녔어요. 이제 다 오더라고 나중에서. 근데 나는 당헌입당 어쩌겠냐고. 근데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 목회자는 헌신 희생 같아요. 그 사례를 올려준다면 절대 올리지 말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오늘 그분 이제 2만 원. 근데요, 2년에 60명 모였어요. 60명. 어른 숫자가 60명 출석하니까 이제 재정이 이제 풀려가지고 그래가 올려주대. 근데 절대 올리지 마라 하면 안 올리 또 올려요. 교회가 나는 올리지 마라 올린다. 누가 이길까? 내가 져요. 교회는 부흥된대. 그러니까 나중에 1월, 2월, 3월까지는 내가 이겨. 근데 나중에 하루 갖고 온 게 밀린 것까지 다 갖고 왔더라고.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되죠. 내가 희생해야 돼. 이제 3학년 됐어요. 3학년. 3년 됐는데 60명 모인데 땅을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계사님한테 1,000만 원 적금 넣읍시다 그랬더니 적금 넣읍시다 전사님 6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요 전사님 20만 원 주고 교육자 10만 원 주고 차 기사 10만 원 주고 40만 원 하고 전기세고 뭐 60만 원 딱 써요. 60만 원 나왔고 60명 나왔는데 60만 원 나왔고 60만 원 다 쓰는데 근데 적금 매달 40만 원 넣자고요. 그래 그래서 40만 원 마이너스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넣읍시다 그럼. 그 40 마이너스 어떻게 할래요? 뻔하죠. 갑자기 40만 원 적금 넣자 가니까 1,000만 원 적금 이렇게 내 사례 안 받을게요. 그게 됐다니요. 안 받을게요. 20만 원 안 받으면 되잖아요. 학교 어떻게 다녀? 아, 하나님 멋있었지. 매달 지금 그거 갖고 다니는데 그거 갖고도 밥을 못 사 먹고 다닐 판인데 어? 근데 기적이 나더라고요. 그 대신 딱 해서 100명 출석할 때까지 안 받아. 선을 해버렸어. 어른 출석자 100명 때가 안 받아요. 제가 고집 있지 않아요. 한 번 안 받아, 안 받지 알아, 자기들이. 자기들이 전전긍긍해. 몇 명 출석? 100명 출석. 전도 할까, 안 할까? 하지요! 내가 군캐 생겼는데.
와, 우리 전사님 굶으면 안 되는데 돈을 안 받는다 가지 고집 부리고 앉았지. 그러니까 막 전도를 해갖고 오니까요. 6개월 만에 100명 달성해 버렸어요. 하나의 경과가 100명 달성했어요. 100명을. 신학생이 3년 만에 어른 줄 서서 100명이면요. 제적 150명이거든요. 200대요. 아이들 떠서 말해 한 3, 400명이요. 아마. 가금을 2치, 가금을 30평인다가 비가 30평이면 일반 아파트 30평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 근데 거기에 100명 못 들어가요. 2부들이요. 2부. 전도사가 개척하면 1부, 2부 드리고 막 비는 새도 막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꾸 그냥 병을 고친다고. 아, 이제 매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주일 밤 예배 끝나고 안수한다고 남으라고. 다 남았어. 막 귀신아 나가라. 월요일 새벽 예배 딱 드렸는데 뭐 느끼냐면 내가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면 24시간 동안 등을 땅에 안 댔더라고. 내 몸무게 54kg짜리가 얼마나 열심히 들어. 근데요, 한번 몸이 아팠거니 그 사람 막 안수하고 귀신을 쫓으고 하는데 4시간 걸려, 4시간. 12시부터 4시까지. 악착같이 귀신을 하고. 하도. 나중에 4시간 만에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으니 아구발로 쫓아버렸다. 아구발. 아구발 알아요? 깡답으로. 그분이 나서갖고 나중에 서울 이사 갔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못 알아보겠다. 20년 만에. 복사님 저 몰라요. 누구요? 제가 박수영 자유 그때 목사님 그때 병 저녁 내쫓아. 당신이요? 아, 깜짝 놀랐네. 저는요. 매사에 한번 끝까지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슨 기적이 났냐면 100명 출석해갖고 교회가 촤 되잖아요. 그때가 85년도 근데 86년도에 박영무 총괄제 갔다 왔어. 86년도에 아, 그때 이제 한 150만 막 그런 판에 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5년 개척 때 어른이 한 3,400 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1,000명 교회 됐어요. 전도사가 1,000명 교회 개척이었고 5년 만에. 그런데요 전도사를 죽도록 못해. 미안하더라고. 이게 그때는 당회장이더라고. 가운은 입으라고 목사가 입는 가운을 입으라 하더라고. 특별히 봐준다고. 그리고 근데 무슨 기적이 났냐면 그 40만 원 많이 낸다 20만 원 안 받아갖고 100명 달성했는데 그 적만 원 적금이 천만 원 적금이 땅을 산데 결정적이었어요. 땅을 산데 4천만 원 딱 계약하는데 86년도에 8만 5천 원 땅값이 그때는 그래갖고 근데 그 우리 교회 통 600만 원 있어요. 4천만 원을, 근데 천만 원 적금 권험 믿고 중도금은 있어야지. 그냥 띄껴요. 중도금만 있으면 안 띄긴다 하더라. 계약해놓고 보자고 딱 해놓고, 권험 딱 했는데. 그게 88 올림픽 끝나니까요. 그것이 10배 되었고, 80만 원짜리 되버려. 그래갖고요. 4천만 원짜리가 4억짜리 된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그 원이 어디 있을까? 그 돈 20만 원, 살이 6개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안 받으면서 100명 될 때까지 탈 안 받으니까 불타갖고 전도해 버렸죠. 근데 그 전도가 될 지역이 아니에요. 그 뒤에 동네 사람이 없어. 시골 마을이라 비만 오면요 얼마 수렁 빠져갖고 멋 없이는 못 산다고 장화 못 살아. 막 마누라 없이 장화 없이 못 산다고 그 동네가. 근데 그런 데를 꾸역꾸역 올라갖고 막 모여들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배당이 그 땅이 지금 예배당이 3,000평이에요. 땅이 지금 그 1,000만 원짜리요. 그 땅값만 해도 건물까지 뭐
한 400억짜리 된 거예요. 할렐루야. 8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됐어. 그가 광주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시청에 옮겨가지고 요지가 돼버려. 요지가 됐어. 야, 이만한 달방 생활하면서 쫓겨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최대 위기가 왔어요. 이제 지금 그 전 이 땅을 사놓고 경매가 들어가게 생겼다. 너무 땅을 크게 샀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망중 16 준다 했잖아요.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땅이 경매 들어가고 그때 우리 어른만에서 한 1000명 된 교회가 이렇게 시험 들었습니다. 이거 뭐 금고의 의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인데 뭘 보이냐면 상량이 상량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딱 받쳐주더라고. 아, 안 무너진다 그러더라고. 상량 알아요? 옛날 그 시골 한옥집은 상량이라고 해요. 가운데 곳이 쭉 문이 딱 받. 신주 벼렸어요. 어떤 벽이 났습니다. 나오세요.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한 200명이 줄 서고 탁탁 막 하고 되고 막 봐도 300명이 밤에 중풍이 났었어요. 중풍이 암병이 났고 와 하나님 매일 절하야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60% 성교한다고 안 되고 막 외국에 나눠줘 돈 막 나눠줘 하나님 보고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 그 중풍 났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 96년도예요. 23년 됐네. 5천만 원 전세 산 사람이 딱 내놓더라고. 자기 중풍 나왔는데 갖고 사찰로 들어왔어요. 갖고 그분이 사찰에다가 신학을 했어요. 목사 돼가지고 내가 그때 5천만 원 낸 것 때문에 제가 개척해 줬어요. 쭉 매달 지원해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가 한 200명 나왔어요. 목회자만 해서 얼마나 막 그리고 하여튼 기도하고 불 붙고 막 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위기더라고요. 환란이 유익이더라고요. 이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위기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막 몸을 치고 매일 절하고 교회 살아. 지금도 제가 교회 살아요. 살다시피요. 나는 기도 시간 치고 5시간 기도, 6시간 기도 너무 재밌어. 아멘이죠? 우리 조합으로 목사, 배우로 목사 같은 분은요. 아, 나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8시간 기도인데 또. 부산이 희망이 있어요. 난 놀랬어. 사도행전 선교에 소속되신 분들 오셨죠? 한번 손 좀 들어봐. 사도행전 선교 소속. 그래. 내가 많이 배부르. 정말 부산 희망이 있어요. 오늘도 많이 오셨구만. 나 누구 잘 모르고 뭐 걔한테 좀 말아.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광주 금식일 때 광주 금식기도 불이 떨어져서 용 잡은 얘기 알아요? 유튜브 들어가 봐. 아, 용이 무슨 용인데 주사파 용이요. 5.18 용들. 광주가 어떤 데인지 알죠?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 위기인지 알아요 지금? 용싸움이에요, 용싸움. 진짜요. 살아야 되는데 사동의 성교에 쭉 막 전국 금식에 우리게 왔습니다. 불이 떨어져 갖고 막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근데 무등산 그 유튜브 들어가서 꼭 보셔요. 전광은 전 저거 봐. 전광은 두 번째 입 올렸어.
정광은 전도사, 광주 금식기도를 통해서 본 환상, 그리고 정광은 1편이고, 2편에는 정광은 전사, 정광은 전도사, 용과 싸우는 환상 2편.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이틀 됐는데, 2300, 5000 막 싹 올라갔다. 하루 이틀 만에 2000이 올라가 막. 그 1편은 10만 8천 원, 11만 올라가, 11만. 와, 막 떠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다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제가,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똑똑하고 잘나게 봐. 똑똑하게 안 생겼지,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보더라도, 아이고, 그냥 야물게 똑똑한 사람을 보면 부럽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근데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뭘 살았어? 하여튼 무릎 꿇고 기도만 해봐. 통성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주여주여. 주여주여. 근데요, 꿈, 환상 다 보여요. 그래갖고 다 적었는데요. 저는 지금 그 보여준 거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얘기, 지금 이야기하면 소화를 못 시켜. 진짜요. 나는 믿어요. 지금까지 다 맞았거든요. 앞으로도 맞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다. 기도가 능력이다. 자, 문제는 기도 양이 문제인데 얼마나 기도시오?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뭐 할 줄 알고요? 아이고, 최소 다섯 시간. 몇 시간? 입을 쫙 벌려. 마음먹게 해서. 네, 그러면 조금 내려봤다. 최소 세 시간. 몇 시간? 세 시간 기도. 세 시간만 기도하면 영이 열리고, 세 시간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음성도 들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감동도 오고, 뭐야 안 되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제가 몇 시까지 해도 돼? 내가, 나는 두 시간, 세 시간 해볼 수 있거든? 여러분, 신뢰가 안 된가 모르겠어. 원장님 어디 있어요? 몇 시까지 해야 돼? 예? 아, 근데, 자, 여기서 칠판을 좀 보죠. 제가, 그러면, 왜 야곱을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줬을까? 오늘 여러분, 자, 말씀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어요. 뭐 있어? 자,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생기가 성령이고 생령다. 생령. 생령이 사는 영다. 사는 영. 영. 그리고 흙은, 흙으로 육. 그때 혼, 인간이 생기는데, 혼의 지, 정, 의. 머리로 생각하고, 희노애락, 정, 의지로 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혼의 사람. 무슨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자아중심이요. 근데 야복강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때 이스라엘 있다. 이스라엘. 그치, 영이 있다. 영의 사람. 딱 이 차이에요. 혼의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줘야 돼. 뭘 줘야 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혼이 안 깨져요. 혼을 깨려면 혼내야 버려야 돼. 혼날 때 있어 없어? 아이고 또 가라. 그래서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 속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생각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봐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요. 자, 35장 다시 봐요. 그 다음에 자 10절, 9절부터 10절 시작. 야곱이 하단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었더라. 그러면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되게 나고 왕들이 허리에 나오리라. 이런
복을 다 주시고 올라가셨을 때 14절 말씀하신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 붓고 기름 붓고. 자, 이게 중요해. 믿음은 하나의 말씀에 대한 다 반응, 다 반응. 오늘 여러분이 이 간증 들었어요. 사실 간증을 안 하고 말씀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 듣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 안 되면 가짜요. 은혜 받으면 바꿔줘야지 똑같아. 기름 안 넣고 내가 삶이 안 바꿔졌어. 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달빵이고 쫓겨다니고 죽게 하면서 살려고 산에 가서 매달리고 그랬죠. 세상에 두 명 데리고 그렇게 하고 일곱 명 때 두 명 빼가 불고 세상에 그 교회 다니면 기도는 나한테 받으러 오고 그런 시험을 다 겪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서울로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 완행열차 그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한 번에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 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돈 전도사가 돈 꾸지러 갈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한테 성도가 돈 꾸지러 갈 수 없으니까 그 돈 없이 못지게 살아야 돼. 말도 못하고. 아이고, 한 번은요, 서울서 학교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그 세미나에 가는데, 8시, 9시 특급 있어요. 친구 특급 4,000원에 타분께 나는 2,000원 때문에 특급 못하고 이제 2시간 더 기다려야 돼. 여기서. 영등포 여기서. 뭐 말아요? 완행차, 나는 11시 완행차에 그럼 탈 수밖에 없잖아. 돈 2,000원 때문에. 어휴, 이제 앉아있는데 졸았어. 아, 좋은데요. 딱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큰일 났어. 아무도 없으면 가버렸다는 얘기야, 지켜쳐가지고. 나는 졸아버렸고. 와. 그때요, 막 달려가야 돼. 겨우 탔어. 그만큼은 내가, 그날 전에 세상에, 떡볶이 100원 짜리 하나 먹었거든, 옛날에. 라면은 한 300원 할 때, 라면 하나 못 사먹고, 세상에, 떡볶이 100원 짜리 하나 먹었는데, 기차를 띠껴버렸으면, 영등포 여기서 잠을 자야 되고, 그 2,000원 표 갖고, 그 다음날 그 표도 없어, 이제 어저께란 말이야. 이제 여기 절교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니까. 얼마나 답답이요. 근데, 절대 돈 꽂으라고 안 해. 죽으면 죽었대. 아니, 세상에 내가 설교한 사람이, 하나님 종이, 집사님, 나, 잘 돈 꽂, 그런 말, 그러면 소문나면 내가 어떻게 돼버려. 연말 때 되면, 나, 괜찮아. 충분해. 올리지 마. 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100명 되니까 안 받아! 그게 안 받으면 돼. 그게 부분 되잖아요. 목회자는, 그거 뭐, 신선한 자존심 있다. 신선한 자존심. 자만심 안 돼도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세상에. 죽으면 죽거든, 말자. 세상에. 창피하게 내가 누구한테 돈 꽂으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 시험에 이게 또 나중에 나보다. 아, 근데 한 번은 고기를 사 먹어야 되겠는데. 고기는 먹고 싶고 돈은 없고. 근데요, 돼지고기 한 그릇에 1,200원을 해. 근데 가봤어. 그러니까요, 비계만 딱 팔더만 한 그릇 200원씩. 뭔 말아? 돼지고기 비계 200원씩이다. 이렇게 두 근 사줘, 두 근. 두 근 사가지고 볶아줘. 그러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갖고 두 근 볶아갖고 먹었다니까. 근데 절대 살을 안 쪄. 이게 다 내가. 54kg, 3년 동안 54kg요. 기적이 이게. 와. 그런데요, 주일 새벽 설교, 월요일 새벽 설교 한다니까, 24시간 뛰어버려. 악착같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아니, 기숙사는 못 들어가요. 왜? 기숙사는 돈인 사람은 들어가. 등록금이 늦어, 항상. 그 나는 기숙사 들어가면 6시 그 스팀 방도 있고, 옛날에 달빵이니까 옛날에 그 연탄 아궁 이렇게 그 들어간 거 있잖아요. 뚜껑, 연탄 뚜껑. 그게요, 불도 안 들어가고 냉방이야.
그 추운 냉방에서 따뜻한 아마 잡아도 못 오고 거기서 오그리고 있다가 일반경 이날 새벽 예배가 4시 반을 됐어요. 4시 뭐 12시 넘어갖고 4시 그거 갖고 근데 7시가 제일 내가 신학생이 제일 늦게 기도했어요. 개척은 한 30명 된대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겨우 돌아가면서 앉아봐요. 이순 다 외워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붕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 자랑 같은데요. 그렇게 나 지금도 내가 얼마나 애를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안 쉬어. 안 놀아. 최선 다하려고 이랬어. 제가 6월 6, 7, 8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기적이 난 거예요. 8월 달은 서울에서 내 일정이 안 된대. 우리 교자고. 지난 8월 15, 17일 또 기적이 났어요. 지난 6월 달 한 700, 이번에는 한 1500 모였죠. 2층까지 가득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라 안 해라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네 알았어요. 아, 10월 달을 보니까 10월 3일이 또 목요일이더라고. 그래서 목금토가 좋거든요. 아, 희한하게 6월 달 6, 7, 8도 목금토, 8월 15일도 목금토, 10월 3일도 목금토네? 그래서 또 이거 해버릴까? 근데요. 아, 근데 지금 10월 달에 지금 조합원 목사 서울에 이렇게 재편졌다고 그랬으니까, 아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또 붕이고, 그래서, 아이고, 따로 혈만 같이 해야지. 요거 내가 이번에 참으려고. 그 안에서 해보려고. 왜냐하면, 밥 먹게 했어. 아멘. 여러분, 한 번 사는, 자, 여기 이 설교 되겠네. 근데 고난이 이 혼을 깨뜨려갖고 영의 사람 만들어서 깨뜨리고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고난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 환난 당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문제는 기도가 영적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번제물 전제물 듣고 또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나 이런 은혜 줘도 가만히 있어. 저는요 은혜 받으면요 6월 6, 7, 8 금식 때 여러분 기도하셔요. 춘천에 김민영 호사, 유튜브 나왔어요. 김민영 호사가 광주로 가라 그래요. 안디옥 기도해라 그래요. 안디옥 기도인데요. 그 이분이 뭐 굉장히 기도가 깊은 분이요. 깊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둘째 그 날 금요일 날 저녁에 2시 반에 기도를 나갔어요. 금식하면서 한숨 자니까 2시 일어나 그때 나갔더니 저를 만났어요.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신데,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난 너무 좋았어요. 광주가 주사파 아주 5.18, 광주가 지금 민주당, 아휴, 내가요, 마음 아파 죽겠어. 제가 지난번에 광주 이것 때문에 설교를 뭐라 하는지 알아? 나 정치를 듣지 마요. 이 문 재앙이가 문제다 그랬거든요. 성달아놨어. 이 주사파들아, 응? 할 말 해야지. 응? 저, 칼, 조양호 회장이 죽었잖아요. 알아요? 너무 억울해, 세상에. 아니, 그, 응? 국가에서 연금 12%로 주식 빼다, 그래갖고 경영권 뺐었잖아요. 그래갖고 캐나다 힘을 막 너무 맞은 이거 있어. 그래서요 세상에 이 정부가 무슨 정부냐? 이 문 재앙이가 이거 재앙 아니냐? 이 나라 이 주사파들아 너희들 주사파들 우리 교인들 민주당도 많고 또 우리 그 청장 그 우리 서구 청장이 우리 교인이요 또 민주당 상원 그거 의원도 있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핵심들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람 죽이고 죽었냐. 어? 지금 베트공이 통일되어갖고 월맹이 다 죽여붙다. 우리는 남로당 박헌영이 먼저 죽였다. 너희 주사파들 통일되면 너희부터만 죽인다. 이 주사파들, 주사파의 문제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영들이요. 너희들만 죽인다. 아니, 북한이 좀 가거라. 지금 북한 죽은데 왜 그게 좋아서 그러냐고. 제가요, 성격이 그냥 안 하면 막 해봤어. 교회가 난리 났어. 그래갖고 가본 사람 있어. 와, 힘드네. 근데 내 가슴이요. 그래. 뭐, 어쩌겠어요. 할 말 해야지. 할 말 해야지.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이 그 김민정 고사 그래요.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 달에 넘었자면, 이런 얘기하면 광주 목사들 니가 멋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부산 WC 반대집에 설교를 했거든요. 알아요? 2013년도에 백숙구 앞에서 했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닌데 왜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도 보여줘. 한국의 연기가 문제예요, 연기. 기도를 많이 하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 김사 목사가 잘못해 다 보여줘. 아버지. 그날도 왜 내가 했을까? 2013년 5월에 밤새기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불교가 공 있고 WC 저것들이. 온 나라가 아주 더러운 귀신들이었고. 그랬고, 새벽에 기도하더라고. 기도회를 만들어 가더라, 기도회. 그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반대를 막 책자 뿌리고 막 알리고 막. 그리고 저를 세우더라고. 그 연합회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렇게 됐는데, 그때 천사가 떴어요, 천사가. 보신 분 있어요, 나한테 와. 이번에 책 나온 거 내용이 나와요.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책 이야기 한다. 근데, 연계가, 우리 한국 연계가 이게, 세상에, 인당당, 사람 중심 보이나 그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너 땅 살아놓고 건축을 하고, 절하고 금식하고, 교회 부흥을 하고 했지. WC 때문에 네가 철화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WC 때문에 WC 통합하던 그거가 나눠졌거든요. 1959년도에. 내가 군당에서 세계 WC 가입 인구가 5억 9천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10배인데 내가 WC 전 세계가 그 기구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올라가 뭐냐. 근데 없어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복 받으려고 물론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살게 하시고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고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쭉 해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이 문제예요. 알아요? 내년 4월 총선 큰일 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오냐? 근데 우리 성도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제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치스럽게만 교인들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어쩌란 말 이대로 그러면 공산화되면 쓰겠냐.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감사한 게 용들 짬도 용들 막이 그래갖고 이번에 그 정광을 봤어요. 5.28 용들이더라고. 아이 주사파 마귀들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는 용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었는데 이번에 죽였어요. 이번 금식을 통해서 불로 그냥 예수님 머리를 쳐불더래요. 할렐루야. 아. 금식이니까 기도니까 용 잡아보세요. 잡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아 광주를 여러분 좀 잘 기도하셔야 돼. 옛날 부산 집회할 때 여기 부산에 다 반대할 때 우리 광주에서 수백 대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 주사파 나는 광주도 외롭거든요. 누가 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통합회계에서 그거 했다고 나 왕따 시키고 정지무이었고 통합회계 가도 못해요. 합동이 나는 중간 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불교 구워놓고 예수만 구했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어? 어? 당연한 건데? 어? 그 나를 정직 먹여? 정직이 뭐냐면, 1년간 당회장권, 설교권 박탈, 설교 못해, 1년간 못했는데, 뭘 좀 못해. 아, 그 총이가 싸우고 했던다니까. 저는요, 원고는 왔다 갔다 했을 위어시어 했는데, 결론의 말은 뭐냐면, 야곱 이스라엘로, 저는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았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시고 기도하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되고 하나님 복도 주시고 개척할 때 세상에 우리 교회 미룹 같은 자기들이 없어지더라고. 절대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60벌 성교할 때 우리는 막 나눠줬더니 복은 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부자교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땅 1,000만 원짜리가 3,000평이 뭐 저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 후에도 이 동생 교회도 그냥 엄청나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은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 집회 오늘 첫 시간인데, 끝난 날까지, 끝까지 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올 거예요? 그냥 올 거예요? 같이 데리고 올 거예요? 이번 강사가,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도 없어도, 뭐, 진짜 같은 말을 하더라, 그래?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막 멋있는 풍의 무대. 말도 좀 둔해. 근데 나는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한 것을 믿어요. 이번 만남이 전 하고 싶은 설교는 많이 있어요. 쭉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이 시작 끝때까지 잘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고 놀라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